15번. 시력과 속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력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했죠. 또 터널에서 나올 때는 시력이 일시 좋아짐으로 미리 속도를 높인다? 좋아질 리 없죠. 네. 이건 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죠. 지금 눈부신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명수능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어둠에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걸 암수능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건 아니고요. 네, 속도가 빠를수록 가까이 있는 물체가 명확히 보인다? 아니죠. 먼 물체가 명확히 보이죠. 터널에 들어서면 시력이 일시 떨어짐으로, 그죠? 미리 감속해서 운행을 한다. 이거 맞죠? 이게 지금 터널에 들어서는 거니까 암수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수능 하려면 조심해야 되니까 미리 감속을 한다. 3번이 맞네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야 범위는 좁아지죠. 네, 원래 180에서 200도 범위를 갖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40에서 20도까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